상황은 좀 어떻지? 몇 시간째 저 상태입니다. 아이와 방패 간의 동조율도 상승하지 않고 있어요. 아이가 방패를 거부하기 때문이겠군. 전 완전 무결한 클로저예요. 방어에만 급급한 싸움은 하지 않겠어요! 이렇게 언제까지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. 특수 코드를 쓰도록 하지. 그래서 강제적으로 방패를 받아들이도록. 미안한데 잠깐 좀 비켜줘. 뭐야 당신은? 지나가던 클로저다. 어이, 만나서 반가워. 난 볼프강 슈나이더라고 해. 클로저지. 뭐, 관심은 없겠지만. 대강의 얘긴 들었어. 방어에만 급급한 싸움은 하기 싫다고 했다지? 네, 그랬어요. 그리고 그 벌로 이렇게 갇혀있게 됐죠. 왜요? 당신도 절 혼내러 온 건가요? 아니, 그 반대야.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. 방어만 하는 게 싫다면 저 방패로 적을 두들겨 패면 되자. 완전 무결한 클로저야! 아! In my soul! In my crown! 이게 대체... 동조율 양호! 이 정도라면 문제 없습니다!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! 저 아이의 포지션은 다른 동료의 보호와 보조야! 그런데 저런 식의 전투라... 뭐 어때? 좋아 보이잖아.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자고. 이제부터 넌 아이겠어.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내 자매가 되는 거야. 내 이름은 루나 아이기스. 앞으로 함께 싸우자. 언제까지고. 저대로 놔둬도 괜찮겠습니까? 문제는 없어. 아이가 방패를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하다. 당장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둬. 네, 총장님. 그래, 지금은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.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될 자유를.